낙준아, 우리 어머니가 누런코가 한 달째 나오는데 이거 어째야 되냐? 의사로 살다 보면 주위에서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아주 친절하고 재밌게 해결책을 알려주려고 하죠. 이는 대화 상대가 환자가 아니라 친구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늘 이런 아쉬움이 남아요. 아, 내가 환자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그랬다면 환자가 약도 조금 더잘 먹고 치료도 잘 따라와서 지금보다 예우가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의사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만큼 환자에게 의학 정보를 지루하지 않고 따를 만하다는 생각이 들게 전달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진료실 안에서만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할애할 시간도 부족하고 서로 오해하기 쉬워요. 우리는 유튜브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친근한 방식으로 다가간다면 대중들도 의학 지식을 좀더 쉽고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우리 채널의 주제는 우리끼리만 친하게 지내지 말고 환자들과도 좀 친하게 지내보자가 되었습니다. 주제가 정해지고 나니 이름은 일사천리로 지어졌습니다. 닥터 프렌즈. 의사 친구 하나 생긴다는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정한 이름입니다. 채널의 주제와 이름까지 정한 다음 우리는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이전과 같은 카메라였지만 마주한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환자들이 아닌 친구들 앞에 있었으니까요. 닥터 프렌즈 저. 내 이웃집 의사친구. 닥터 프렌즈 중.